정관계획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임원 인선을 하는 공천의원 모임이 1시간 이상씩 소요되다 보니까 손님들께도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관계정위원회에서 정관계정작업을 실제로 진행해 주시고 개정사항이 올라오지 않아도 1년에 2번 정도는 위원회가 모이도록 배려해 주시고 특별히 첫 번째 앞으로 공천위원회를 굳이 회의 당일날 모이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예, 정관계정위원회 사실은 선설 기구는 아니고 지난 회기에 한해서 특별하게 본회의 인준을 받아서 정관계정위원회를 이렇게 그 허락을 해준 것인데 사실은 전소청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은 정관계정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서 정관을 연구하고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다음 총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동의안이죠? 예,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동의안 어떻게 할까요? 제청이 있습니까? 네. 제청을 하고요. 네. 지난번에 이게 받았는데 지난번 정계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개정회가 허로의 진경회장단이 정관개정회를 발족하여 이미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고하고 하자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 받았으니까 그대로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유원의 제청 정관개정회를 발족할 작년 발족해놨어요. 발족해놨으니까 그대로 활동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활동하셔서 내일 보고만 하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자, 정관개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지난번에 허락해서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예. 진경 회장단으로. 네. 혹시 의견이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지난 회계에 허락해준 정관개정위원회 위원들 그대로 해서 이번 55회에도 정관개정위원회가 정관을 연구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동의안 그리고 제청하시면서 설명을 조금 덧붙이신 거예요. 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고 발언. 네. 작년에 전 회장들로 개정위원회 구성을 계속할게요. 오늘 그만하신 목소리 없으시고 직접 회장님 예. 예. 자, 의 없으시죠? 의 없으시죠? 예. 네. 자, 그러면은 다른 의견 없으면 제가 답을 묻겠습니다. 정관개정위원회 지난 회기에 허락해준 그대로 위원들 그대로 김국정 목사님이 이제 중경 회장이 되니까 중간에서 정관개정위원회 허락하고 다음 총회의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다 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예. 반대하시는 분은 아니오 하십시오. 그 앞으로 이제 예, 통과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 말씀하십시오.